오늘도 골까? 골까TV 인사드립니다. 미국 골프계에서 SNS 팔로워가 가장 많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타이거 우즈이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조금은 생소한 이름인 페이지 스피러닉이라는 여자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성적을 내고 있기에 인기가 많은지 찾아봤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공식적인 프로 경기 성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LPGA에 참가한 대회에서 컷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스피러닉의 사진들을 보면 차마 눈을 맞추기가 화끈거릴 정도로 섹시 컨셉을 지향하는 선수라 부르기에 민망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럼 그녀의 일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러닉은 자신의 핫한 바디 그리고 섹시한 외모를 바탕으로 2015년 유럽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 초청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부족한 실력에 홍보용으로 초청됐다는 비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때문인지 2라운드 12오버로 108명 중 101위를 기록하며 처참히 탈락했어요. 이 대회 우승자는 우리도 잘 아는 펑샨샨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16년 이 대회에 또다시 초청 선수로 참가해요. 아마도 명예 회복을 기대했겠으나 결과는 전년보다 한 계단 더 떨어진 102위로 다시 한번 조롱거리가 되죠. 우승자는 이번에도 펑샨샨이었고요. 이쯤 되니 스피러닉은 많은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주구장창 씹히는데요. 그렇게 2016년 공식 은퇴를 한 후 2017년 고가의 골프 브랜드인 PXG의 모델로 선발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그녀를 향한 비난은 최고조에 이르러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스피러닉은 헤어진 남친에 의해 누드 사진까지 유출되는 난리를 일으킵니다. 후일담으로 스피러닉이 그 남성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따졌는데 그는 그 사진을 내게 준 난잡한 여자가 바로 너였다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수많은 역경에 맞선 스피러닉은 여기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현재 SNS의 팔로워 수를 보면 무려 373만 명으로 타이거 우즈의 310만보다 20% 넘게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다른 소셜미디어까지 모두 합쳐 무려 1100만 팔로워를 자랑하는 그녀는 올리페이지라는 유료 사이트까지 만들었는데요. 자신의 팔로워들 중 1%만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녀가 버는 돈은 연 440만 불입니다. 참고로 작년 LPGA 상금 1위인 이디아고는 436만 불을 벌었어요. 그리고 스피러닉은 SNS에 게시물 한 개를 올릴 때마다 약 1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 정도의 돈을 법니다. 굳이 지구를 돌아다니며 투어를 뛰지 않아도 그녀는 어떤 프로골퍼보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유현주 프로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솔직히 유현주 프로가 스피러닉보다 훨씬 아름답고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서상 유프로가 스피러닉처럼 아슬아슬하게 야한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설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수영복 촬영은 시도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인터넷상에 그녀의 수영복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왕성히 활동한다면 현재 39만 명인 팔로워를 390만 명까지 늘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유현주 프로는 2024 시즌 한국 여자 프로골프 일부 투어 진출을 목표로 지금 미국 팜스프링스로 던지 훈련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바람대로 정규 투어에 다시 올라온다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본격적인 스포테이너로 기반을 닦아왔는데 예능 방송 출연보다 투어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인으로서의 유현주가 잊혀져가는 것인데요. 냉정히 따지면 유프로가 일부 리그에 올라온다 해도 솔직히 두드러진 활약을 기대하긴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유현주 선수가 일부 리그에 올라오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며 승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보단 쩌리 실력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브랜드와 계약한 스피러닉처럼 유프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더 큽니다. 유현주 프로는 골프를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 이미 국내 골프 팬들에게 그녀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필드 위에서보다 카메라 앞에서 더 빛날 수 있는 유현주가 국내 최고 스포테이너라는 개척자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골까?